오늘의 2분 느바 소식 고! 고!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러셀 웨스트브룩이 전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고 성공하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이리 어빙 트레이드는 이렇게 무산되는 걸까요?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구단에 트레이드 요청을 한 것이 카이리 어빙을 내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루머가 있으며 브루클린은 토론토가 만약 스카티 반지를 트레이드 패키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듀란트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제임스 하든이 지난 시즌 부진했던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들에 대해 다른 선수가 그 정도 스탯을 찍었다면 지금쯤 맥스 계약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 반박했네요. 스테픈 커리는 2017년 골스와 2001년 레이커스를 비교하는 질문에 자신과 클레이 탐슨을 누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전보단 3점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이 피닉스와 공식적으로 4년 133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연 피닉스는 다음 시즌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유타는 루디 고베어가 트레이드되기 전에 이미 도노반 미첼에 대한 트레이드를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뉴욕이 미첼 영입에 성공한다면 레이커스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레이커스는 줄리어스 랜들 영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랜들의 레이커스 복귀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최근 클리퍼스로 합류한 존 월은 인터뷰에서 주전으로 나가든 벤치에서 나가든 상관없으며 에이스 역할을 하기보단 그저 주어진 기회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네요. 디존테 머레이가 SNS를 통해 샌안토니오를 저격했습니다. 현재 샌안토니오의 시스템으로는 향후 15년 동안 패배할 것이고 이는 농구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네요. 굳이 떠났는데 이런 소릴? 라멜로 볼이 등번호를 2번에서 1번으로 바꿨습니다. 마이애미 포워드 마키프 모리스가 필라델피아에서 뛰고 싶다고 밝혔네요. 세크라멘토 루키 키건 머레이가 이번 서머리그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평균 23.3득점, 7.3리바운드, 1.3스틸을 기록했고 야투율 50%, 3점슛 40%, 자유투 81%로 수준급 농구력을 보여줬네요. 레이커스의 완소남 오스틴 리브스가 몇몇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군요. 오클라호마 포워드 켄 리치 윌리엄스가 4년 27.2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